3시, 화요일 3시, 목요일 3시, 이철의 한모고 3시, 이철호입니다. 오늘은 김천역 광장에서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교로 인해서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반이 비치는 그런 점등식을 갖는 날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불교 억불 정책으로 그 고생도 많이 했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몇 면이 이어와서 대한민국은 지금 불자들이 전 국민의 2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은 직지사가 있어서 불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 경상북도가 또한 불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널리 퍼져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동포까지 퍼져서 자비 강명의 시대가 오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 오는 신날 점등식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리수 합창단,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노래 잘 하셨죠?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일단은 세계 평화도 좋고요. 또 김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그게 가장 큰 바람이죠. 가족도 소원을 빌어야지. 당연히 예. 다 포함되어 있죠. 아, 그래요? 네. 부처님 오신 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등불 점등식. 점등식? 예. 이야, 뭐 소원 빌었습니까? 예. 온 대한민국 향으로서 부처님의 답기가 항상 전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이철호 의원님 생각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많이 빌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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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불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스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점등식 화려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야, 이와 같은 큰 탑에 불이 왔습니다. 이 자비 광명이 온 김천시 경상북도에 퍼져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고 갈등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부처님이 가피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점등식에 와서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고, 특히 북한에도 부처님이 자비 광명이 퍼져서 전쟁 없는 나라, 평화통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상북도에 널리 퍼지기를 더욱 기원드리겠습니다. 2000...